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그래마 리얼 테스트 1 들어가겠습니다. 투부정사 편이죠. 자, while 뭐하는 동안이겠죠. While I was be about to 써요. 자, 그래서 be about는 막 하다. 자, 막 하려고 할 때 말하다 가는 게 아니고 막 뭐뭐 하려고 할 때. 자, about place my order 하면 place order는 주문하다 수고해요. 자, 주문하려고 할 때. 자, 그 웨이터는 떠났어. 자, 나의 테이블을. 그리고 disappeared 시제일치죠. 과거 1번 과거 2번 사라졌어. 자, he는 웨이터예요. 웨이터는 돌아왔는데 without so much as an apology 사과 뭐 어떠한 많은 사과도 없이 혹은 explanation 설명 또 없이. 자, as to는 여기서는 about의 뜻입니다. 뭐뭐에 대하여.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의주동 들어가겠죠. 간접 의문에 명사절이 들어갔어요. 자, 뭐 왜 의문사. 자, he in waiter가 ran away 도망갔는지. in the first place 뭐 처음 장소에서부터. 자, later 나중에. 자, before dessert arrived 하면 디저트가 도착하기 전에 내 와이프는 시도했는데 in vain은 무슨 뜻이냐면 헛되게. 자, 헛되게란 말은 헛되게 실패했다. 시도했다는 말은 실패했단 말이죠. 시도한 게.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를 목적으로 to have 가지는 것을. 자, 그러면은 have a repeat을 가지는 것을. 자, repeat인데 다시 채우다. 자, 뭐를 다시 채우냐면 of the coffee. 커피 다시 채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wait는 walked past 지나서 past 지나갔단 말이에요. 걸어서 지나가다. 자, 테이블을 as if 가정법 여기 표표 하나 치시고 마치 were 지금 가정법 과거. 자, 우리가 did not exist 우리가 존재했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존재. 자, 나는 마침내 had to 뒤에 동사 원형. 자, get up 일어났어야 됐고 그 다음 두 번째 동사 원형. 자, get the coffee myself 내 스스로 커피를 가져왔어야 돼. 자, by then by는 미래 전치사 되어서 그러면 그 시점이 되어서 내 와이프와 주어 1번 나는 주어 2번. 자, consider 고려했어. 그 이브닝 저녁밤이 to be ruined 한다고. 그래서 이브닝 수식해주는 형용사용법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to be pp 지금 to 부정사의 형용사용법 플러스 수동이죠. 그러면은 어떤 밤이 어떻게 돼? 망쳐진다고. 그래서 ruined 망쳐지다. 자, 우리는 단순히 원했어. to go 목적어 또 집에 가는 것을. 자, up ing 혹은 upon ing 이렇게 해석할 때는 하자마자 as soon as예요. 그래서 as soon as. 자, leaving 떠나자마자. 자, 우리는 were shocked 됐어. shock 감정을 나타내죠. 감정이 쇼킹 먹었어. 수동으로 썼습니다. 자, shocking 감정이 먹었는데 왜 쇼킹했어? 자, to discovery죠. to 부정사의 감정을 나타낼 때 우리가 뭐예요? 부사용법이죠. 부사의 무슨 용법? 이유 원인의 부사예요. 자, 발견해서 놀랬어. 자, 대접속사로 쓰였고. 저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that the mandatory 의무 꼭 내야 되는 TV 있었는데 of 15% 15%의 TV 주어. 자, was added 수동 더해졌어. 자, add to 어디에? 우리의 bill. 여기서 bill은 영수증. 자, I didn't think 나는 생각하지 않아. 자, 대생략. 자, it was deserved. 자, it이 말하는 것은 아까 15%의 TIP은 deserve 가치가 있다. 그래서 수동으로 was deserved 가치가 있어지진 않는다고 썼어요. pp. 자, 그 다음 내 와이프와 나는. 자, want에서 주어 1번 주어 2번이죠. 그래서 복수동사에 want 들어갔고 해서 빠져야 돼요. 자, apology는 사과를 원하는데 from your establishment 원래 설립하다 뜻인데 여기서는 업체. 아, 네가 설립한 업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이 부부 표정을 여기서 보시면 알다시피 완전 개빡침 표정, 깊은 빡침이 보이죠. 그래서 주제는 우리가 알파고시와 함께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웁스. 감사합니다. 불친절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 후 빡쳐서 사과를 요구하는 부부.